안녕, 친구들. 미래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나쁠 것을 잡을 건데요. 정말 예쁘죠? 자, 선생님 미리 접어놨는데, 나팔 거. 잎사귀야, 나팔 거. 정말 예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나팔 것을 예쁘게 접어보기로 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말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색종이는 큰 색종이 4분의 1 크기와 이그 4분의 1 크기에서 또 여기에서 초록색 들어갈 이 부분은 밑으로 들어갈 이 부분은 4분의 또 1이에요. 이렇게 이 크기로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꽃을 먼저 한번 접어볼게요. 꽃이 될 부분은 위로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합니다. 자, 삼각형 접기를 합니다. 또 펴시고, 또 삼각형 접기. 다시 펴고 사각형 다시 펴서 또 사각형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러면 X 네모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삼각접기가 아니고 사각접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톱으로 꼭 눌러주세요. 자, 여기 이 부분이 아니고 아랫쪽에서 위로 가운데 선을 맞춰서 올려줍니다. 이런 마찬가지. 뒤로 넘겨서 또 올려줍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르는데 우리 친구들은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먼저 연필을 한번 그어줘 볼게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선에 맞춰서 그어줍니다. 네, 이 선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를 밑에를 위로 해서 선에 맞춰서 꼭꼭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를 펴주면 됩니다. 펴줄 때는 이 아래 펴고 옆에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꽃이 완성이 다팔 꽃이 완성이 됐어요.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잎은 아주 쉬워요. 가운데로 한번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정도.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꽂아줍니다. 꽂아준 다음에 이 부분 있죠? 얘를 한번 옆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팔꽃이 예쁜 모양이 됐어요.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고정시켜줘도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팔꽃을 펴놓으면 됩니다. 예쁜 나팔꽃 만들어졌나요? 우리 친구들도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